야간에 조명 없이 한번 액션 5 프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라이즌 밸런싱 모드로 촬영 중이고요. 조금 더 어두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조명이 있는 곳에서는 밝고 선명하게 찍히는 것 같아요. 큰 화면으로 보면 조금 노이즈가 보일 수도 있겠지만 슈퍼 나이트 모드 야간에 조명 없이 일반적인 조명으로도 충분히 촬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2.7K 30fps 모드로 촬영 중이고요. 락스테디 모드로밖에 안 되나? 한번 기능들을 한 번씩 다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K 30fps 모드로 촬영 중이고요. 락스테디 플러스 모드까지 슈퍼 나이트 모드로 촬영이 되네요. 7시 34분. 현재 시간 슈퍼 나이트 모드로 조금 더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나이트 모드고요. 4K 30fps 모드 락스테디 플러스 모드입니다. 슈퍼나이트 4K 락스테디 플러스 모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 브이로그 촬영할 때 고정된 상태에서 충분히 라이브 방송까지 가능하겠는데요. 조명 없이 촬영하거나 실내에서 촬영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영상 후반에 액션2와 고프로 10 비교 영상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즈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조명이 없거든요. 조명이 없는데도 이렇게 주위 조명들 가지고도 충분히 촬영이 가능합니다. 다시 표준 모드고 4K 50fps 호라이즌 밸런싱 모드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 표준 모드로도 촬영이 가능하지만 슈퍼 나이트 모드 상당히 야간에 저조도 촬영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4K 모드고 락스테디 플러스 모드입니다. 슈퍼나이트 모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2와 고프로 10 카메라를 액션5 프로 카메라와 야간 저조도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액션5 프로 카메라 테스트는 계속될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에 앱별 다운로드 속도도 비교해 봤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표준 모드고요. 이렇게 슈퍼나이트 모드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잉 FPV 조이였습니다.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다운로드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고프로 최신 버전도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테스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